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전자입니다. 이제 장은 끝났습니다. 장은 끝났고 무더운 하루가 이제 또 마무리됩니다. 너무 덥다 더워. 에어컨 키고 방송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시끄러워도 이해해 주십시오. 오늘 코스피 아주 좋게 흘렀어요. 여러분들 보자고 그냥 우상향이야 우상향. 0.66% 상승해가지고 3,286.22 아주 좋은 흐름 보여줬고. 개인 3,386억 매도했어요. 개인들 오늘 팔고 냅다 튀고 외국인들 한 1,004억. 오늘이 외국인들이 천사의 칼인데 천사 1,004억을 샀어요. 기관은 2,076억 순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들이 쌍끌이 매수를 해줬고 코스닥 아주 흐름 좋아요. 0.89% 상승 1,054.31. 코스닥 아주 좋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진짜 천사의 칼했네. 1,162억 순 매수. 개인과 기관은 팔았어요. 한 400억 정도, 491억, 기관 489억 나란히 팔고 오늘은 외국인들이 아주 멋진 힘을 보여줬다. 응? 오늘 삼성전자 시가총액 볼게요. 오늘 삼성전자 대폭등 1,100원 무려 빨간 기둥 한번 보여줬습니다. 불기둥 한번 시원하게 보여주네요. 한번 오를 듯 싶더니 역시나 한번 오늘 멋지게 1,100원 무려 1,100원이나 올랐습니다. SK하이닉스 보합 없고요. 네이버 1.13% 상승 43만 9천 원. 지금 네이버 잘 나갑니다. 카카오 빠졌어요. 1.54% 상승 하락해가지고 하락 15만 9,500원. 우선주 삼백전자 73,100원. 제가 오전에 얘기했죠. 73,000원만 돌파해주면 좋겠다 했는데 보기 좋게 73,100원 딱 찍어줬네요. 오늘 400원 찢어줬어야 하는데 아쉽습니다. 그러면 멋있었는데. 삼바 1.16% 상승 87만 4천 원. LG화학이 아유 급락인데요. 3% 이상 빠졌습니다. 81만 8천 원. 왜 갑자기 이렇게 빠졌지? SDI 0.67% 상승 75만 원. 조만간 SDI가 따라잡겠는데. LG화학 현대차 0.65% 상승해서 23만 1,500원. 셀트리온 2% 상승했어요. 26만 5,500원. 26만 6,500원이에요. 기아는 88,200원 0.68% 상승했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그래도 거의 빨간불이었어요. 빨간불이었고 떨어진 종목이 의외였습니다. 카카오, LG화학 아쉽지만은 그렇게 흐름을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미 인플레이션 불안감의 완화에 이제 환박웃음을 줬다. 장중 신고점 랠리 지속되고 1054선에 마감을 했고 HLB 한국판 게임스톱 예고에 급등을 했다. 외인은 사자, 개인 기관 팔자. 이제 그렇게 모두가 바뀐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인플레이션 불안감이 완화되면서 움츠렸던 그런 투자 심리가 회복한 데다 외인의 강력한 매수세 지수 상승을 끌어내는데 한몫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코스닥은 오늘 좀 시원하게 올랐어요. 거의 0.9% 가까이 올라가지고 요즘은 고공행진입니다. 고공행진 아주 좋아요. 흐름이 업종별로 보니까 일반 전기전자 출판 매체 복제가 3%대로 강세를 보였다. 반도체, 금융, 비금속, 유통, 통신장비 등한 1%대로 상승을 했어요. 오늘 보니까 보면 HLB는 한국판 게임스톱 운동의 타깃으로 지목되면서 장중 한때 13%로 급등을 했어요. 앞서서 한국 주식투자연합회는 공매도 세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코스닥 시장에서 공매도 잔고가 가장 많은 종목을 매수해서 반공매도 운동 하겠다 예고했습니다. 반공매도 운동 아주 좋아요. 반공매도. 때려잡다 공매도 세력들 때려잡아야 돼요. 하여튼간 아주 좋습니다. 2차전지 소재업체 에코프로비엠 10% 이상 급등했네. 상승해가지고 와 셀트리온 제약으로부터 시총 3위자를 탈환했다. 요즘 셀트리온이 완전 빌빌거리네요. 막 처지네. 에코프로비엠 목표 주가를 연이어 상향 조정한 데 따른 움직임으로 이제 풀이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아요. 에코프로비엠.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 셀트리온 제약은 각각 2% 1%로 올랐다고 하네요. 시제는 4% 미만으로 내렸고 이렇게 장은 마감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아주 좋아요. 마감 좋고 이렇게 흐름이 오늘 시원한 불기둥. 아이고 이런 기둥을 많이 보였는데 여러분 참 그죠? 너무 아쉬워. 기둥들이 없어요. 좀 빨간 기둥. 더워도 괜찮다. 빨간 기둥 한번 보여줘라. 진정한 레드를 보고 싶어요. 저는 나 블루 싫어 이제. 나 블루 옛날 좋아했는데 이제 블루가 싫어졌어. 레드가 좋아. 레드 사랑합니다. 하여튼간 오늘은 그래도 모처럼 무려 1,100원이나 대폭등을 했다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겁납니다. 겁나. 이렇게 오르고 내일 또 시원하게 또 1,000원 빠질까봐
미리 뭐 벌써부터 겁에 질려 있는 그런 모습들도 좀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웬일이야? 이렇게 많이 오르고. 오늘 보니까 외국인들이 왔는데, 외국인들이 한 240만 주 들어왔어요. 그동안 좀 팔다가 갑자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기간 76만 주 샀고. 오늘 보니까 HSBC 그 증권에서 많이 좀산것 같더라고요. 한 100만 주 정도. 이제 슬슬 외국인들이 이제 사기 시작하는가. 그동안 많이 팔았어요. 팔고, 이제 차익도 많이 실현했어. 차익 실현도 했고, 재미도 봤죠. 재미를 봤는데, 막상 살게 없어. 다시 또 삼성으로 와야죠, 이제. 솔직히 외국인들이 살 만한 종목이 그렇게 흔하지가 않아요. 카카오 살려고 하던 이제 카카오도 오르막 올랐고, 네이버도 좀 많이 올랐고, 이제 하니까, 야! 딱 돌아보니까 삼성전자가 아직 많이 안 올랐네? 그러면 다시 삼성 사자. 삼성으로 다시 좀 백으로 돌아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는 왠지. 일단 뭐 성급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외국인들 많이 팔았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 주식을 이제 사서 모아야 돼요. 이제 모으는 시절이 왔다. 이제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공매도 오늘 많이 줄었습니다. 뭐 주가가 오르니까 공매도 재미없겠죠. 17,000주 정도 공매도를 쳤습니다. 어제는 10만 주 치다가 오늘은 17,000주. 이렇게 삼성전자는 아주 보기 드문 현상을 보였어요. 아주 보기 드문 현상을 보였고, 거의 뭐 대폭등의 1100전자를 보여줬습니다. 1100전자를 보여줘가지고, 앞으로 삼성전자가 좀 시원하게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시원하게 올랐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뭐, 베트남, 뭐, 남아공, 폭동, 베트남 코로나, 뭐, 이런 게 악재로 작용할까? 근데 거의 뭐, 악재로서는 뭐, 작용을 안할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뭐 그러려니 할것 같습니다. 잘 대응할 것 같고, 삼성전자 지금 뭐총 비상이니까 베트남에서 나름대로 코로나 대비 태세를 잘 유지를 할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뭐 그렇게 믿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삼성이 허접한 회사도 아닐 테고 나름대로 잘 하겠죠. 현재 우선주 오늘 300원 올랐습니다. 좀 아쉬운 게 뭐냐? 어제도 300원 올랐는데 오늘도 300원 오르니까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그냥 한 시원하게 한 400원 올라도 되는데. 어제 100원, 뭐냐, 12일날 100원, 200원, 300원, 오늘은 400원 오르긴 왔는데 300원 올랐네요. 그러니까 73,100원. 결국 73,000원의 벽을 뚫었습니다. 그래도 거기에 의의를 두고 있어요. 아침엔 좀 빠져가지고 다들 막, 아이고, 막 그런 했는데, 역시 저점에 사야 돼. 저점에. 부지런히 빠졌을 때. 오늘 72,500원에 빠졌었어요. 72,500원에. 이때가 항상 매스타임이야, 매스타임. 빠지면 사는 거야. 파란불 들어오면 자동빵이에요. 파란불 들어오면 자동빵이다. 이때 사야지. 언제 사겠습니까? 사면은 한 600원 올랐어. 오늘 그러면은 600원 정도 올랐으면은 그래도 1% 가까운 상승률을 보인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게, 야, 좀 빠지면 사라. 빠지면 매수의 기간이다. 응? 그러다 보면은 평단가 낮출 수 있고, 당신들 굉장히 좋을 거다, 기분이. 근데 사람들이 빠지면은 더 빠질 줄 알고 겁나서 못 사요. 용기가 없어. 두려워하지, 걔네. 어제 보니까 빠졌을 때 많이 사신 분들 많더라고. 그래서 벌써 이 어려운 횡보 구간에서도 이상 계좌가 파란불이 아니고 빨간불이야. 빨간불인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생각외로.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빨간불 때 사지 말고 파란불일 때만 사자. 뭐 주가 떨어졌다고 해서 뭐 우울할 게 아니에요. 떨어지면은 감사한 날이다. 땡큐다 해가지고 한 주씩, 한 주씩 모으는 겁니다. 많이 사지 마요. 뭘 많이 사. 그냥 한 주씩, 두 주씩 사면 되지. 무슨 또 돈이 어디 쏟아져 나옵니까? 다들 고생해서 피땀 흘려가지고 모으는 돈인데 그냥 한 주씩 사서 모으면 되는 거예요. 뭐 돈이 많고 여유가 있으면은 뭐 그냥 몰빵해도 그냥 그대로 되는데, 우리 다들 뭐 대부분 흙수저잖아요. 금수저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모으는 재미 가는 겁니다. 모으는 재미로 한 주씩 모으는 거예요. 삼성전자 주식 모으기 운동하는 거 아닙니까? 좀 아쉬워요. 아쉬워. 너무 올라 버리면은, 나도 사야 하는데 이거 살수 있는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계속 또. 이러다가 보면은 계속 놓치니까 좀 짜증이 납니다. 좀 아쉬워요. 오늘도 사고 싶었는데. 이제 8.15 이제 특사가 이제 빨리 돼야 할것 같은데, 이제 7월 말 정도 되면 이제 슬슬 소식 들어오겠죠. 해가지고 뭔가 좀 멋진 이벤트, 쇼가 필요합니다. 쇼가 필요해. 삼성에. 쇼가 필요하면은 뭔가 시원한 조디 주가 상승이 필요하지 않겠나. 우리 주주들한테도 큰 선물이 올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일단 우선주 오늘 외국인 10만 주 넘게 샀습니다. 모처럼 10만 주 샀고, 어제도 사고, 오늘도 사고, 내일도 살까? 그럴까요? 내일도 살까요? 일단은 지금 보니까 한번 사기 시작하면은 또 연장 사더라고요. 쭉 사가지고, 이제 7만 4천원까지 빨리 가야겠죠. 갈 길이 멉니다. 아직 갈 길이 멀고, 또 가기 시작하면 또 부지런히 갈 거예요. 오늘 또 보통주 달렸으니까,
내일은 우선주가 달리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또 해봅니다. 아, 여러분들 고생하셨어요. 이제 외국인 돌아옵니다. 돌아오니까 외국인들 맞이할 자세를 맞이할 자세를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때 또 팔고 싶은데 팔아, 팔고 나가, 나가면 돼요. 빨리 차익 실현하고 떠나고, 떠날 사람들은, 남을 사람들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삼성은 뭐 장기 투자가 제가 볼 때는 가장 질린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아니란 분도 있지만은 쟤는 그래요. 저는 좋아합니다. 저는 장기 투자 할 테니까 제가 하는 그 순간까지 같이 갑시다. 여러분들 힘들어도 같이 한번 가는 거예요. 존버합시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